안녕하세요. 타임포럼 키미세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장총입니다. 오늘도 땜빵으로 왔습니다. 그분 어디 가셨나요? 털 많은 형님은 네. 오늘 쉬나 봅니다. 가짜 좋네. 저도 좀 쉬어야죠, 그러면. 어제 쉬지 않았나요? 요새 우리나라 잘 나가죠? 네? 이또 끝없이. <씨. 웃음> 뭐가 잘 나간다는 겁니까? K-POP이다든지 뭐 K-드라마, K-음식, K-뷰티. 네. 한국 이제 대중문화나 이제 음식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난 왜 체감이 안 되지? 저희 출장 나가보면 저희를 이제 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습니다. 요새는 뭐 한국에 섰다고 하면 되게 많이 물어봐요. 여전히 관심이 없던데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. 하여튼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. 킹 한민국이죠. 킹 한민국? 오늘 국뽕에 취하는 시기잖아요. 네, 너무 많이 간 것 같기도 하고 뭐 자랑스럽기도 하고 네. 여러 생각이 드는 시기입니다. 이 브랜드가 프레드릭 콘스탄트인데 한국 에디션을 가장 많이 낸 브랜드가 아닌가. 뭐 한국을 좋아한다니까 네. 부분은 좋네요.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오늘 리뷰할 시기인데 한국의 특징적인 요소를 가장 잘 살린 시기가 아닌가. 클래식 하트비트 매뉴팩처 코리아 스페셜 에디션. 하트비트 하면은 뭐 프레드릭 콘스탄트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이기도 하죠. 오리지널 하트비트는 1994년에 처음 나왔습니다. 94년? 네. 나보다 조금밖에 안 어리네. 하트비트라는 이름이 심장 박동인데 그 이름처럼 기이직 시계의 심장을 드러낸 것을 이제 감상 포인트로 삼았던 거죠. 네. 슬픈 얘기를 들었습니다.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다는. 네, 잘 될 줄 몰랐나 봐요. 특허를 신청을 안 해서 이후에 이제 뭐 다른 브랜드들도 다 만들게 되죠. 이런 컨셉트를. 그래도 원조는 역시 FC 하트비트가 나온 지 10주년이 되는 2004년에 마침내 이나스 무브먼트로 만든 하트비트 매뉴팩처 시리즈를 출시하게 됩니다. 그럼 그 전까지는 범용 무브먼트를 가지고 만들었다면은 이제 10주년인 2004년부터는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가지고 하트비트를 만들었다는 거. 그때는 근데 수동이었습니다. 그로부터 2년 뒤에는 이제 자동이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. 이제 그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나온 이후로는 이제 요 하트비트 시리즈를 범용 무브먼트 라인과 인하우스 무브먼트 라인을 이제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가는 전략을 이제 전개하게 됩니다. 조금 더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운 거는 범용 무브먼트를 사용한 네. 모델로 출시를 하고 마니악하고 기계식 시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사용한 모델을 출시했다. 네, 두 라인은 밸런스가 드러나는 위치와 초침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었는데 범용 라인은 그 12시 방향을 통해서 밸런스를 드러냈고 또 초침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인하우스 라인은 6시 방향을 통해서 밸런스를 드러냈고 초침이 없는 라인으로 선보였죠. 인하우스 라인에는 6시 방향 컷아웃된 부분에 콤마 장식을 하고 그 표면에 제네바 스트라이프 장식을 더했었습니다. 난 눈물인 줄 알았어. 눈물의 하트비트. 네, 눈물. 그렇게 얘기하세요? 아니 뭐 눈물은 기뻐서 흘릴 수도 있는 거잖아. 감동했을 때도 흘릴 수 있잖아. 아, 너무 네. 시계가 멋있어서 감동을 한 거야. 이 장식이 2022년부로는 사라지게 됩니다. 다이얼의 이제 미관을 해친다, 복잡하게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. 다이얼이 좀 더 깔끔하게 보이고 밸런스가 움직이는 모습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. 이번에 저희가 리뷰할 시계도 이제 2022년에 변경된 디자인을 적용한 시계라는 거죠? 네,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인덱스가 한글입니다. 광복절에 나가는 거 하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 만세.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뽕에 제대로 취할 수 있는 날이 언제겠어. 8.15 아니고 8.15 콜라도 있었고 8.15 콘. 8.15 콘. 진짜 미쳤다. 그래야 진정한 코리아 스페셜 에디션. 네. 한글만 나온 게 아닙니다. 근데 뭐 인도 모델도 있고 아랍에미레이트 모델도 있더라고요. 네, 그리고 고대 중국어. 아, 그럼 네 개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리아 에디션인 거네요. 네. 가슴이 벅차오른다. 가슴이 웅장해지는 네. 시계를 한번 살펴보시죠. 나 이런 다이얼은 처음 봤어요. 저희가 보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지 않을까. 앞으로도 이런 시기는 없어요. 한 발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. 잘하면 브랜드 몇 가지 한글로. 마치 인사동에 있는 스타벅스 같은 거예요. 코리아 에디션이나 서울 에디션 이런 시계들은 간혹 있었어요. 전에도 한국을 상징하는 어떤 것들을 이제 시계에 담는다거나 아니면 뭐 태극기를 담는다거나 뭐 이런 시도를 하긴 했었는데 한글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는 또 처음이네. 보시는 것처럼 이 화이트 썸네일 다이얼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나
글자나 로마자 숫자로 이제 인덱스를 표기를 하는데 한글로 되어 있어요. 폰트가 제가 찾아보니까 훈민정음체랑 유사하더군요. 아. 옛날 한글을 보면은 모음 표기할 때 점으로 이렇게 찍잖아요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네. 3이나 4를 보면은 모음기와 R을 표시할 때 2하고 점을 찍어놨어요. 그래서 일반적인 폰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훈민정음체를 사용한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. 아마 프레데릭 콘스탄트에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, 디자인을 하면서 꽤 그래도 고민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나머지 것들은 이제 클래식 하트비트 매뉴팩처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그리고 외곽에는 미니트 트랙이 쭉 이제 둘러져 있고,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 이제 7자 아래에 이제 빨간색으로 여기만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? 7은 분으로 나타나면 35분이죠. 이 시계가 프레데릭 콘스탄트 35주년 기념으로 나왔습니다. 뭐 다른 언어로 나온 에디션도 다 거기에 빨간 점이 있습니다. 원래 이 하트비트 모델은 이 안쪽에 레일로드 트랙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모델은 빠졌네요. 고개 들어가면 좀 더 다이얼이 복잡해 보인다는 취지에서 없앤 게 아닌가. 아, 뭐 복잡해 보이는 네. 거 일단 다 빼고 네. 이제 정갈하게만 딱 남겨놓은 디자인이네요. 딱 두 개죠. 하트비트와 한글, 그거에만 집중하겠다. 시침은 서양 배 모양이고 분침은 이제 얇은 나뭇잎 모양의 리프 밴드라고 하죠.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아주 클래식한 디자인을 완성을 했습니다. 뭐 이런 디자인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. 초침이 없는 대신에 이제 6시 방향에 컷아웃된 곳을 통해서 밸런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심심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. 초침 뭐 그까이까 뭐 누가 시간 봅니까? 초침 좋아한다면서요? 난 좋아하죠. 이런 이중적인 초를 보려고 초침이 필요한 건 아니야. 난 시계 바늘이 3개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확인 따윈 중요하지 않아. 그래서 초침이 없으니까 확실히 하트비트 쪽으로 시선이 집중이 되고 조금 더 이제 시계를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이죠? 지름이 39, 두께가 10.29, 딱 적당합니다. 원래 이렇게 작았었나요? 원래는 39보다 조금 컸었던 거 같아요. 네네, 2022년에 리뉴얼을 하면서 이제 사이즈도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39mm로 줄여낸 거죠. 드레스워치는 40mm가 넘어가면 좀 부담스러워요. 더 작아도 좋을 것 같아요, 저는. 케이스는 굉장히 조금 우아한 스타일이에요. 전형적인 드레스워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측면에서 보면은 곡선을 살짝 넣어서 우아하게 디자인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크라운이 양파 모양이에요. 또 굉장히 고전적이죠. 요것 때문에 이 시계가 덜 심심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방수는 50m로 드레스워치로는 뭐 차고 넘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면에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사용을 했고요. 케이스백 쪽을 보면은 스크류 다운 방식으로 고정하는 형태고 스페셜 코리아라고 적혀 있어요. 그래서 이 제품이 코리아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글라스를 보면은 네. 프레데릭 콘스탄트 창립 35주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. 자동 인하우스 칼리버 FC930-3입니다. 시간당 진동수가 28,800 bpm고 파워 리저브는 약 38시간입니다. 조금 네. 아쉽네요. 최근에 프레데릭 콘스탄트에서 칼리버 706, FC706을 네. 출시하면서 파워 리저브를 72시간으로 대폭 늘렸단 말이죠. 네. 그런 것들이 아직은 적용이 안 됐나 보네요. 순차적으로 신형 무브먼트를 적용한 다른 모델이 나올 텐데 하트비트 매뉴팩처도 당연히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. 네. 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하는 네. 생각이 드네요. 하트비트가 워낙 프레데릭 콘스탄트에서 중요한 제품이니까 아마 다음번 다자는 하트비트가 되지 않을까 네.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무브먼트는 마감을 잘 해놨습니다. 외곽 쪽으로는 페를라주 가공을 다 해놨고 플레이트에는 제네바 스트라이프 가공을 다 깔끔하게 이제 해놓은 상태입니다. 다섯 개 자세 차에서 수정 거쳤고 히트앤콜드 그리고 이소크로니즘 온도와 등시성까지도 수정을 했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. 이 가격대 이 등급의 브랜드에서는 보기 힘든 사양이죠. 보통 5 포지션의 히트앤콜드 이소크로니즘이면은 과거의 고급 시계에서 볼 수 있었던 사양인데 이런 프레데릭 콘스탄트가 이런 면까지 했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성능은 그만큼 굉장히 출중하다는 거겠죠. 골드로터인데 뭐 도금이죠. 절개를 해놔가지고 무브먼트를 감상하는 것을 최대한 이제 방해하지 않도록 해놓았는데 특히 이제 이 시계의 주인공이 하트비트이기 때문에 하트비트를 잘 보기 위해서는 로터가 이제 절개되어 있는 것이 좀 더 낫겠죠. 무브먼트 마감 굉장히 깔끔해요. 미드레인지에서
이 정도 가공과 이 정도 정성을 들인 수정을 가한 무브먼트를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뭐 FC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인트 중 하나죠. 합리적인 가격대에 이런 또 무브먼트 마감까지 즐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점을 이제 높게 사는 거죠. 검은색 악어 가죽 스트랩이죠. 악어 패턴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. 안쪽에는 엘리게이터라는 문구와 함께 프레드릭 콘스탄트 로고가 찍혀 있고, 버클은 프레드릭 콘스탄트 특유의 폴딩 버클입니다.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상징인 이 문장을 형상화한 폴딩 버클인데, 보기에는 조금 멋있는데 부서지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버클입니다. 이렇게 세게 잡아당기면은 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버클이긴 해요. 원래 드레스 워치는 저기 폴딩 버클이 들어가 함으로써 착용했을 때 약간 밑에 밸런스가 좀 잘 안 맞는 느낌? 무겁기도 하고 손목에 잘 안 맞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, 핀버클은 상대적으로 그런 건 좀 덜하죠. 크라운을 뽑지 않은 상태에서 위로 돌리면은 베인 스프링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.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리고 조금 무거워요. 프레드릭 콘스탄트 무브먼트는 에타나 셀리타의 그 2823 무브먼트를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살짝 거친 느낌이 좀 있어요. 거칠다기보다는 저항이 좀 세다? 저항이 세다는 거는 뭐 반대로 말하면 감는 맛이 좀 더 있다, 손맛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. 크라운을 한 칸 당기면은 포지션 1이 되는데 밸런스 1이 멈췄네요. 핵 기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래로 돌리면은 바늘이 움직이면서 시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. 적당한 저항감이 느껴져요. 조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. 돌리는 느낌이 좋아요. 너무 가벼우면은 조작감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적당한 무게가 느껴집니다. 그래야지 이 분침을 세팅하기에도 조금 더 편하고요. 고정이 완료가 되면은 크라운을 누르면은 다시 6시 방향에 있는 밸런스 휠이 움직입니다. 심장이 다시 뛰는군요. 방금 전에는 가사 상태였던 건가요? 네. 죽었던 건가요? 39mm이기 때문에 뭐 제 손목에는 딱 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한테 39는 저스트. 두께도 뭐 얇기 때문에 가죽 스트랩이고 착용감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, 자꾸 보니까 정이 갑니다. 저 인덱스도. 네,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네. 한국인이기 때문에 네. 자꾸 보면 정이 가요.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자꾸 보다 보니까 왠지 뭔가 멋있어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. 네. 다른 시계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. 그렇죠. 이거 외국 성님들이 봐도 뭔가 좋아할 수도 있어요. 네. 가끔 외국인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한글 써있는 티셔츠 입고 돌아다니잖아요. 그런 개념이죠. 자, 그래서 저희는 오늘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클래식 하트비트 매뉴팩처 코리아 스페셜 에디션을 살펴봤습니다. 국뽕이 차오르네요. 웅장해집니다. 근데 이게 또 8월 15일에 나가니까 더 가슴이 웅장해지네요. 광복절 네. 대한민국 만세. 시계 가격 얼마죠? 638만원. 프레드릭 콘스탄트 네이버 쇼핑 페이지로 가면 요거 10% 할인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63만원 할인받으면은 500만원대 후반대에 살 수 있다는 거죠? 네, 근데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 가입되는 고객이면 포인트가 한 7만원 넘게 늘어난 걸 알고 있습니다. 70만원 정도 할인을 받아서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. 실비구매가는 한 560만원대 정도. 훌륭하네요.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그 560만원이 아깝겠습니까?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어디 가도 이런 시계는 없습니다. 딱 35개만 만들잖아요. 네. 35개가 주인을 다 찾아가면은 다시는 이런 시계를 볼 수 없을 거라는 점. 의미 있는 시계죠. 한정 수량도 굉장히 적은 데다가 한글이 적힌 다이어리라는 점. 이게 찐 한정판이지. 1000개 만들어서 한정판 이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. 굉장히 국뽕이 마구마구 차오르는 시계고,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이 한국 사랑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앞으로 장사가 잘 되면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. 프레드릭 콘스탄트 로고가 한글로 적힌다거나 뭐 태극기 넣을 수 있지. 아니면은 이런 다이얼을 프레드릭 콘스탄트 다른 모델에 적용할 수도 있겠죠. 뭐 하이라이프라든지 이 기세라면 하나씩은 다 나올 것 같은데, 프레드릭 콘스탄트 창립 35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한국에 바치는 또 헌사의 의미를 담은 재미있는 시계 잘 살펴봤습니다. 편집장님 여기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외국가 한번 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시계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